데뷔작으로 신체항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. 그 신체항이라는 작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안경을 내가 뒤집어 썼는데 그것처럼 그 신체항이라는 거는 이 문화 공간에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. 그래서 지층이 있고 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오늘날 어떤 내가 살던 그 당시에 보면은 평면이라는 그런 어떤 장르 또 입체라는 장르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구별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. 바깥으로 나가려는 게 뭔가 현실의 장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.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이라는 문제, 현실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 서로가 상호 소통되는 거, 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받아들인 그런 지점이죠. 그 소통의 문제를 저는 예술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로 생각했고 현대 미술이 이 소통의 문제에서부터 자꾸 벗어나서 대중과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저는 싫어했습니다. 소통을 갖다 단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만든 권력과 체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갖다 그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 그게 전 제일 싫은 거죠.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안경을 갖다가 뒤집어 썼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그걸 뒤집어 쓰므로써 쓴다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항상 보는 그 얼굴을 좀 변화를 시켰는데 저는 그런 지점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